이요한 목사님, 윤석열이 잠행 중 갑자기 나타나 여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언론재갈법을 시행하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는 데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본 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전해집니다. 참으로 언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무책임하게 수많은 거짓과 편법, 불공정한 언론의 행태를 부정하는 것인가요? 아무리 자기가 하면 합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인 이중잣대로 내로남불의 달인이라고 해도 염치를 안다면 이런 발언은 할수 없겠지요. 언론의 자유는 마음껏 누리면서 정작 언론 신뢰도는 OECD 40개 나라 중 40위. 꼴찌인 객관적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할 텐데, 당신의 정의 기준이 참으로 어이없고 비상식입니다. 이념적으로 친미, 친일 등의 외세를 등에 업고 친검찰, 친야당 일변도인 언론의 폐해를 알고 국민들이 80% 이상이 찬성하며 개혁을 원하는데, 꼴통 언론과의 유착으로 지지율 거품을 만든 사람이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될것 같으니 몸부림치며 꼴통 언론 구제에 나선 것입니까? 꼴통 언론들이 언론개혁법 개정으로 엄플을 못해 도저히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구제 요청을 하던가요? 총장 재직 시 일찍이 금지 사항인 언론사주와의 만남을 갖는 등 검언 유착의 의심을 자아내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양심이 있으면 할 말은 아니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들이 당하는 피해보다 오직 권력이 최선인 당신의 모습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적폐들과 한몸으로 스스로 적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장은 언론이 불공정하고 편향적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선한 국민들을 구제하는 법안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이 무차별한 100만 여건의 가짜 뉴스로 여론 재판을 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요한 목사님. 윤노남불 박상민.